송모르면 말말라니 시작. 송모르면 말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말을 걷고 말으러요 답답하여 못 살겠소. 예 춘향아, 사또께서 동보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경사나 쏘그려. 올 제인자 내 알았소. 도련님 마장을 가시면 내 아직 갈까 염려시오. 여필 동부라 하였으니 천리 멀리라도 도련님 모를 따로 가지.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내 아예 들어간 네 사정을 분부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외방작 처포였다는 말이 원근에 낭자하면 사당 참 내도 못하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또 떨려으로 죽는다구니. 이를 장차 어쩔 거나.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요?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잠시 훗기약을 둘 수밖에는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 부르락 커여지며 이별 초도를 내는디 와락 뛰어 Hey!
형단아 예 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조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너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나거든. 아이고 저것들 또 사랑싸움을 하나 보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나와 보는디 춘향 모친이 나온다. 진이 나온다. 하우 돈일 일쳐놓고 상처머리 행여촌마 모냐니 없이 나온다. 춘향방 영창 앞에 가만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청년한 이별이로구나.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오간 바로 적적 올라 두 손뼉 땅땅 꺾기로 택과 밥 먹지 말고 여하염을 세야리요.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봉황 같은 짝을 지어 내 눈앞에 도는 양원 내 생전에 두고 보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마음이 너무 고도도하야 남과 별로 다르더니 잘 되고 잘 되었다. 도련님 앞으로 달려들어 여보시오 도련님 나 다시 시작. 참 시럽고 흉하든가 뭐
줄은 모르시오. 내 딸 춘향 사랑을 째 잠시도 놓지 않고 주야 장촌 어르다 말경을 가실 때는 꼭 뛰어버리신지 양주 천만산들 가는 춘풍을 잡으면 낙화운 녹여비 되흔들 어느 나비가 돌아와 내 딸로 같은 화룡신부터 장춘절로 늙어 홍안이 백수 되면 시오시오 부제내라 다시 젊지 못하느니 내 딸 춘향 임구릴째 올 청명 야삼경 장전 도둑은 날 가군 생각이 간절 조당전 화대상에 담배 이워 입에 물고 기절이거닐다 불꽃같은 신음상사 신중에 왈칵나면 손들어 눈물 씻고 풍경을 가리키며 환향 계신 우리 남군 날과 같이 그립던가 내 사랑 봄여다가 다른님 얼굴이나 이전의 고염을 듣고 영이 별이 되려나 아주 있고 여영이죠 일자술서가 돈절하면 한숨 피는 물은 참 끓는 내 원이라 방으로 뛰어들어가 입은 옷도 안 입었고 외로이 벽에 위에 병만 안고 돌아 누워 누야 제 속에 우울하고 얼평이 아니고 무엇이오 늙은 어미가 곁에 앉아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고 달래여도 실은 상사 깊이 천명 내내 고치는 못하고 원통이 죽게 되면 70당년 늙은 년이 딸 죽이고 사위 잃고 지리산 갈가 마귀게 발부러 던진 듯이 혈혈단신이 내 몸이 니르르지하오리까 왕에 가실 테면 춘향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강다리까지 마저 죽여 삼시에 꼬아져 죽여 땅에 묻고 가면 같이 살려두고는 못 가리다 양반의 자세 없고 몇 사람 신세를 망치려
시족, 시족. 아이누족? 그 아이누족이나 아이누? 아이누족은 그래 안 생겼다. 아이누하고 섞인 얼굴이. 북방계란 얘기. 아니 아니면 또 다른 동물들하고 거기 약간 섞인 원주민과 섞인 듯한 그런 얼굴. 자 그러면은 1절 통곡을 점검을 해야지. 1절 통곡. 1절 통곡.